구심 맞추는 것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처음 치곤 굉장히 잘하셨고요. 구심 조정은 지사에 쌀 수 있는 여러 점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배울 기포와 각도 부분 더 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기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니 씨. 네. 이번에는 저희 기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포는 크게 막대 기포와 원형 기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요즘 나오는 CX-102, ES-102, TS-06 이런 장비들은 전자기포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기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막대 기포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현장에서 기계 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원형 기포로 대략 맞추고 네. 막대 기포를 이용해서 맞춘 다음 90도 돌려서 맞추면서 세부적으로 기포를 맞추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혹시 현장에서 180도 돌려서 기포로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180도까지는 돌려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거친 후에 바로 측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포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포를 정확하게 맞춘 상태에서 180도 돌려서 기포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지니 씨, 네. 거기서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네. 한번 180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맞나요? 잘 안 맞는데요? 네. 만약에 이 장비의 기포가 정확하다면 어느 방향에 있던 이 기포는 항상 중앙에 있어야겠죠? 즉, 이렇게 네. 어느 방향에 움직였을 때 어느 방향에서는 맞고 어느 방향에서는 기포가 중앙에 안 오고 이런 상태의 장비가 기포가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기포인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조정하나요? 점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자, 정준대를 이용해서 막대 기포의 기포가 정중앙에 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180도 회전을 시키죠. 이때 보시는 헤어핀을 이용해서 수평 기포 조절 라다를 좌우로 움직이면 기포가 오른쪽, 다시 왼쪽 좌우로 이동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대로 돌려서 안 맞는 만큼 기포가 중앙에 오도록 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렸을 때 다시 그만큼 기포가 안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90일 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할 방향에 2분의 1씩만 조정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정준대를 이용해서 기포를 중앙에 맞추고 다시 돌렸을 때 틀어진 만큼의 2분의 1만 헤어핀으로 조정을 하고 다시 원상태 원방향에서는 정준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기포가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포는 굉장히 예민한 장치라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움직이거나 틀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끝난 후에는 매니큐어나 본드를 발라주어서 기포 조절 나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매니큐어도 이런 데 활용이 되네요. 네, 생활의 지혜죠. 다음에는 우리 원형 기포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원형 기포는 기계를 빨리 세우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원형 기포는 항상 막대 기포 조정이 끝난 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막대 기포를 이용해서 기계의 수평을 맞춘 다음에 정준대에 있는 나사를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정준대 고정 나사가 움직여서 정준대가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정준대와 토탈 스테이션 본체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요. 와서 기포 한번 보시겠어요? 중앙에서 살짝 튀어져 있네요. 네. 만약에 원형 기포가 중앙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정이 필요한 원형 기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하시는 방법은 원형 기포 하단부에 있는 세 개의 조절 나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조절 나사 중 한 군데에 헤어핀을 꽂고 움직이게 되면 원형 기포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세 개의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원형 기포가 기포관의 중앙에 오도록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포 조절 나사를 조이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기포 조절 나사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자기포가 있는 기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자기포는 네.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전자기포는 편리하게도 XY축이 화면에 표시되어서 이렇게 90도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X축, Y축 두 방향에 대해서 수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네요. 네. 정준대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전자기포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맞았죠? 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180도로 돌려볼게요. 과장님, 4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잘 맞다고 할 수 있나요? 네. 4초 정도 차이면 아주 괜찮은 장비, 훌륭한 장비라고 볼 수 있고요. X축, Y축 둘 중에 어느 축 한 부분이 30초 이상 벗어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축, Y축 둘 중에 하나가 30초가 벗어난다면 본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